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김민희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강준혁 K&J 스탁 매니지먼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전날 급락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장 전약 후강 같은 장세가 양시장에서 이어졌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주제로 제가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네. 원래 이제 민낯은 그대로인데 네. 화장만 곤쳐서 좀 예뻐 보이는 네.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 예전에 조정 나왔던 가장 네. 주된 이유들이 미국의 뭐 FOMC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해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 조정받았던 가장 그 조정의 빌미를 수급상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가장 주된 매매 주체가 바로 네.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2월부터 시작해서 좀 급하게 좀 강하게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급하게 강하기가 아니라 2월 달만 한 3조 네. 9천억 정도 팔았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힘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는 2,700억 정도를 네.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67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매도 자체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준 그런 모습인데 기관들 매수 자체도 사실 매수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했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의 어떤 매도 자체가 일단 잠시 좀 물러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일단은 외국인 수급 자체가 완전히 잡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본질, 소위 말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수급의 어떤 변화 자체는 지금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낯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화장만 본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기관 수급 같은 경우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은 개선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부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했던 이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항상 우리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시장 안에서 거래가 오전부터 증가하는 종목에 네. 좀 주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하게 이제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경우에는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네. CJ 대한통운,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이 네.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거래 증가하면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근본적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인지 네. 아닌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죠. 그런데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유한양행,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을 네. 주도하는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강세 자체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워낙 강세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은 네. 워낙 강세가 아니지 않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해외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 베이스로 봤을 때 이자율이 또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가 되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행기를 사야 되잖아요. 비행기 사야 되면은 비행기 값이 대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리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달러 베이스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원화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해외의 어떤 여행객 수라든지 하는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몰리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시장을 이끌만한 종목이 아니라 단순히 워낙 강세의 종목들이 수혜주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에 동반되면서 오르는 종목 소위 말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군들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거래 없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네. 많았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랐던 종목이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이제 KG 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같은 종목군들이 거래를 동반하면 좀 올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핀테크가 됐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늘 매기가 조금 몰렸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랩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정책 테마로 자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보안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안랩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뷰티에 관련된 종목들 해가지고 휴원스 같은 종목들만 지금 조금 거래가 몰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조금 전 잠시 후에 마감을 앞둔 중국 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의 강청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현재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보다 1.29% 상승한 3,162.52포인트이며 침천성모지수는 1.14% 상승한 1,750.6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항셍지수는 211포인트 오른 3,233.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29일 이하나의 달러당 기준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42% 가치가 하락한 6.3946 이안이고요. 지난 2월 9일 최대 절하폭으로 시장감의 불안감을 키웠는데 중국 내에서는 일단 일시적 현상으로 이안 환율이 합리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일 상해 증시는 오전에 무역전쟁 우려 및 전세계전 기술주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장 초반에 낙폭을 키웠지만 3,100포인트 부근에서 저가 매수 및 금융 관련주, 건축자재, 항공운송, 가정용 내구재,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으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주는 중국 예탁증서 신설 및 실적 기대감으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현재 우주항공 여행 및 바이오 섹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섹터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특이사항으로는 중국 국무원이 증치세 인하를 통해 4천억 위안 약 68조의 세금을 감액하기로 발표하면서 제조업, 교통운수, 건축, 통신, 인프라 등 산업에 앞으로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일 관련 수혜줄 역시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의 강청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업종별로도 좀 꽤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 자동차 주들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운수 장비는 좀 빠졌거든요. 예. 네, 이런 시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운수 장비 밀렸던 부분에서는 아마 네. 오늘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도 좀 많이 놀라셨던 네.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네, 좀 더 자세하게 예, 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급상의 변화가 먼저 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자의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로 가면 주식을 매입을 그 달러를 원래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을 매입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외국인들한테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업종 내에서 오늘 아침에 방금 이제 말씀해드린 것처럼 거래가 동반되면서 업종 내에서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그러한 전략도 가능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주식을 사서 좀 편하게 보유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틀 연속 네. 이틀이라도 이제 연속적으로 좀 유입되는지를 먼저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종목군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올릴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오전에 주도적으로 이제 같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공감 토크 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주가 향방은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관련주들 상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에서 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주가 향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래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네. 지금 현대에서 예전에 처음 설립을 할 때 야, 이거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은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운송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운송을 하는데 뭘 운송을 하냐면 현대차가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그 자동차를 이제 수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차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운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글로비스다 보니까 현대차가 계속해서 수출을 하는 한은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여러 설비들도 같이 조금 그렇게 이제 운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는데 연간 기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에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실적이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근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플랫하게 그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익률 자체도 그다지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대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래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슈 자체가 일단 나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대 그룹 안에서는 이익률 자체가 나름 좀 선방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신차를 팔면은 당연히 그 부속률 같이 이제 파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좋아지고 만약에 자동차가 안 팔리면 자동차가 안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수리는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S에 대한 부품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부진할 때도 현대 기아차보다는 실적을 어느 정도 선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왜 제가 이번에 사설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가 많이 안 팔릴 때 부품 사업 때문에 실적을 선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편안을 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의 모듈 사업 부분이라든지 AS 부품 사업을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하고 합병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S 사업부가 기본적으로는 그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안 나와도 기본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글로비스한테 넘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현대모비스보다는 글로비스가 실적이 더욱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요즘 뉴스가 종종 많이 나오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카 부분을 계속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활성화를 더 시킨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스마트카가 지능형 자동차가 뭐 사람하고의 좀 불상 그 좀 안 좋은 사고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기에 여의치 않고 이제 지능형 자동차 부분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대그룹 내에서는 바로 현대모비스잖아요.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괜찮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R&D 비용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자체는 모멘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함으로 인한 이익률 자체,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실적 자체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시장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한번 나왔고 현대모비스는 약간 주가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짚어볼 텐데요.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라든지 이 자동차 완성부품 업체들도 그렇고 다 같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요 이슈를 우리가 정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본적으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좀 이따가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랑 결혼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이 사람이 향후에 이제 성장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그걸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한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현대차가 가장 안 좋았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워낙 많이 심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사드 여파 터지고 난 다음에 차량 판매가 이제 뭐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악재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식은 이제 2,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을 저점으로 이제 턴할 수 있겠네라는 네.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요. 대부분 지금 리포트가 좋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주식을 사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에버 네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볼 때 실적 추정이라든지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리포터가 시장의 공감대를 얻어서 그 주식을 매수를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매수를 네. 해야지만 주가가 오르기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라이온 투자자 분들께서는 근본적으로는 이 주식이 오르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뒤따라서 간다.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아, 이 종목이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한번 사볼만 한데까지만 생각을 일단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가면 뒤따라서 매수로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번에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만은 동계올림픽 보면 네. 스피드 스케이팅 이거 탈 때 있잖아요. 그 원래 네. 일단 1등 선수 바로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 네. 따라가면은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동차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는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우리는 누구 뒤를 바로 이렇게 수급상으로 따라가야 되냐면 외국인과 기관 그렇죠. 기관 네. 투자자가 먼저 가고 우리가 바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부분의 전략을 자동차 업종에서는 펼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호재성 뉴스와 함께 이 수급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지켜보고 투자를 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차 그룹 이슈와 함께 요즘 같은 경우는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이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물산 주가도 꽤 괜찮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거는 좀 저 혼자만의 뷰이긴 네. 합니다만은 시장 안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네.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네.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황금 분할이라고 해서 네. 이제 반도체, 핸셋, 가전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이익이 한쪽으로 크게 부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반도체가 너무 이제 급성장을 네. 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성장성 자체가 조금 애매해지면은 전체 실적이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일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XI 지수가 지금 이미 꺾여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네. 증설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도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었는데 오늘 오후 방송에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중국 증설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크게 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좀 힘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액분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싸졌다라는 그 하나의 모멘텀밖에 네.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삼성그룹을 이끌 게 누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삼성그룹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건재한 네. 에버랜드가 이끌겠죠. 근데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었다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뉴스프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는데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아파트 경기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거하고 지금 해외의 수주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사이에서의 줄다리기가 향후에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만약에 해외 수주 쪽으로 조금 더 발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배 구조 안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건설 경기하고 해외 수주 사이에 줄다리기에서 해외 수주가 이기는 그러한 뉴스 플로어가 네. 나타날 때 삼성그룹주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이 오늘 채팅방에서 오늘 삼성물산 올라서 기쁩니다 하셨는데 이 물산 주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쇼박스에 대한 전망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 매수를 해야 될지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오마이 주식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이 될 때 첫 번째 팁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주식을
사죠. 네. 두 번째는 성장을 가지고 주식을 네. 삽니다. 그렇죠? 희망만 가지고 주식 사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 회사가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회사가 이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향후에 성장을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식이 100% 200% 슈팅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그런 모습이 최근에 네. 이제 보였죠.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사실 이거는 뭐 지금의 작금의 이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하는 인터넷 포털 업체들도 그때는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본 닷컴만 붙으면 그때는 막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PSR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하실 때 첫 번째 보셔야 되는 부분은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뭘로 보느냐.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봅니다. 매출은 성장이다. 따라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매출은 성장이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세가 올라가지 않는 종목군들은 네. 일단 접근 자체는 일단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3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 네. 계속 좀 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매출액을 보면은 연간 매출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2015년 매출부터 2016년, 2017년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2018년도에 이제 매출이 다시금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 그러면 최소한 1사분기 실적은 나와 봐야 1사분기 실적은 나와봐야 네. 올해는 일단은 매출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쇼박스를 먼저 좀 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일단은 절반 정도만 일단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네. 시점이 아닌가 싶고 본격적인 매수는 1사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출 증가세가 YOY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지만 쇼박스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서도 매출은 성장이다 누가 네. 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신라젠과 포스코 ICT 오늘 매수를 했는데 자, 이 전망 좀 봐주세요 하셨어요. 일단 신라젠부터 먼저 볼까요? 예,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정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분은 이제 우리 오마이 주식을 좀 많이 보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가는 오를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밀렸다 턴할 때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밀리고 난 다음에 턴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죠. 이럴 때 하나 이제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전에 거래가 동반됐던 가격권을 밟고 올라가는 소위 말해서 거래가 많이 동반됐던 가격권 위에 주가가 형성될 때 일반적으로 눌림목이 끝나는 경우가 일단 많습니다.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던 가격권이 말씀해 드리면 10만 9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만 7,1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10만 9천 원에서 저항을 안 받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네. 다시 노려줄 수가 있으니까 방금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10만 9천 원 가격권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간략하게 포스코 ICT 한번 볼까요? 예, 일단 포스코 ICT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대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가격권이 한 8,500원 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는 포스코 ICT 차트를 일단은 띄워놔 놓고 8,500원의 줄을 하나 꺼놓으시면은 고가격권이 돌파를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하락했던 추세를 이중 바닥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할 때 8,500원을 넘어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못다한 종목 상담은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방송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내일장에 대한 전략 들어볼 차례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지수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네. 보이면서 야 이제 가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날씨가 따뜻한 걸로 봐서는 야 여름이 이제 진짜 오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부분에서는 오전에 거래 동반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더라도 지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러한 시장은 아니고요. 여전히 개별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아직까지 시장이 방향성을 완전히 잡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인데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게 필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중 바닥을 칠 것 같다라고 해서 아니면 턴할 것 같다라는 소위 말한 기대감으로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아 이게 완전히 모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부분은 지수가 아무리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한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지켜보자라는 내일장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준혁 K&J 시장 매니지먼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요 김권진 한국증권 IMU 온수사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4시 반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베가복스에서 회계사 최병철의 개미마인드 재무제표로 주식 투자 아래를 드립니다. 올바른 투자 문화를 선도하고 라이온 투자자의 자산 증식에 앞장서온 한국경제TV는 투자대회 우승자와 인공지능 로봇 간 수익률 대회를 매일 생중계합니다. 인공지능 대 인간 수익률 빅매치 시즌2 3월 30일 오전 10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3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변동성 시장 수익 개선 전략을 강준혁 와우파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